우선은 FTP 팩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위에 풀다운 메뉴부터 볼게요. 파일 보시면은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임포트 익스포트 있죠. 뭐 세이브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세이브 에지라든지 세이브 카피 혹은 세이브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AEP라고 돼 있는 거 FTP 팩트 프로젝트라는 파일이 저장이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뭐 처음부터 주의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작업이 다 됐다고 해가지고 저장된 요 파일만 가져가면은 안 돼요. 그 안에는 소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FTP 팩트는 그 소스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파일이 되게 가볍게 나타나요. 예, 용량도 암만 뭐 한 2분, 3분, 5분짜리 작업을 해도 뭐 몇 메가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임포트에 보시면은 뭐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뭐 불러올 수 있죠. 또 익스포트 시킬 수도 있고요. 익스포트는 이따 렌더링 부분과 좀 많이 겹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이 파일이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에디팅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똑같죠. 뭐 카피 있고, 그 다음에 뭐 페스트 있고, 디플리케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 부분 이제 예제하면서 다뤄볼게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있는데, 컴포지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그 파일을 담는 그릇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상들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 음식물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따 영상을 편집할 때 그 컴포지션 안에 이제 영상을 담을 건데 굉장히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하나 툭 튀어나와 있고요. 레이어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뒤에 생길 레이어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동시에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여 있는 거죠. 이펙트는 이제 포토샵 보면 이펙트 어저스트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고스란히 여기 다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어떤 키와 혹은 어떤 뭐 애니메이션 텍스트라든지 다양한 프리셋 같은 것도 가져와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 거고, 뷰는 뭐 화면에 관련된 뷰겠죠. 뭐 줌 인 아웃 이런 것들 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이해될 거라 생각됩니다. 윈도우 보시면은 이 윈도우는 말 그대로 여기 여러 가지 창들 있죠. 이런 창들에 대한 나와 있는 패널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헬프는 헬프고. 그래서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러한 툴바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올 패널, 뭐 애니메이션 혹은 뭐 스탠다드 그때그때 이제 모아두는 거죠. 자주 쓰는 패널들이 이제 프리셋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젝트 그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임포트 파일 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주전자를 하나 가져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들어오면은 이런 모든 파일들이 다 여기 프로젝트 패널 안에 다 이제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이름을 바꾼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정리는 이제 폴더별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을 수도 있고 확장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서치할 수도 있어요. 파일이 많을 경우에 여기에서 뭐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휴지통에 버릴 수도 있죠. 이렇게 그죠? 저는 지금 컨트롤 Z로 언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중요한 게 지금 Create a New Composi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포지션도 요 안에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분류가 돼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도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지금 두 개나 있죠. 하나 두 개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파일들이 정리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시면은 또 뉴 컴포지션 있고, 그 다음에 임포트 이 부분에 보면은 파일 뭐 멀티 파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파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다양한 그 포맷들을 지원하죠.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뭐 이제 소스로 작업이 100%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00%는 좀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많은 부분이 이제 소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포맷들이 이제 불러올 수가 있죠. 영상도 되고요. 뭐 코덱이 있다고 하면 다양한 것들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코덱에 맞는 영상들도 또한. 그리고 일단은 제가 취소를 할게요. 예, 그런 부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윈도우 뷰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놨다 주시면은 지금 이게 만약에 지금 스트 이미지여서 근데 영상일 경우에 이렇게 쭉 움직이면 이게 영상으로 나오죠. 그래서 뭐 줌이 나오다 할 수도 있고요. 뭐 시간을 정해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지금 2초 22에 와 있는데 뭐 3초 22에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동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쭉 다양한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살펴드리고 넘어갈게요.
보시면은 여기 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게 그 디스플레이 상에서 얼만큼 이제 러프하게 이제 빠르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그 이제 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졸루션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하프, 그 다음 커터, 그 다음 커스텀 같은 경우 가시면은 20 정도 주면은 굉장히 이제 이 픽셀들을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게끔. 근데 이거는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풀로 작업을 하시고, 시스템이 이제 과부하가 걸리면은 이제 내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도 3D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뷰들을 나눠서 여기에 맞는 이제 카메라, 지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도 안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레이어도 지금 3D 레이어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레이어가 활성화가 돼 있죠. 이런 식으로 ZY축 이렇게 3D로 지원이 된다. 일단 뷰로 하나로 가고요. 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게 볼 수 있고요. 일단 뭐 확대 축소는 여기 돋보기 툴로도 할 수 있고요. 선택 툴로도 이렇게 선택이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옵션들은 일단 한 번 정도 이렇게 클릭을 해보세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금세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밑에 보시면은 이 컴포지션 이 타임라인 패널이 있는데 이 타임라인은 컴포지션이 만들어지면은 지금 보세요. 컴포 1 하니까 컴포 1으로 왔죠. 컴포 2 하니까 컴포 2로 왔죠. 혹은 컴포 1에서 제가 컴포 2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러게 될 경우에는 컴포 2를 수정하면은 컴포 안에, 1 안에 있는 컴포 2도 자동으로 수정이 되겠죠.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설명 따로 해드리니까 타임라인 윈도우에 대해서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미어라든지 뭐 플래시라든지 맥스의 타임라인이랑 비슷한 아주 그냥 그런 바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거는 옵션을 바꿀 수도 있지만 초단위로 나와 있어요. 초단위로 나와 있고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 픽셀씩 한 프레임씩 볼 수 있고 이거는 확대 축소. 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죠? 산이 작게 보이고 크게 보이죠? 네, 확대 축소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타임을 돌아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진 않는데 영상일 경우엔 변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이렇게 소스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보시면 이 앞에 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예, 요거부터 가죠.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이거는 요 타임라인바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분으로 간다. 그럼 2분으로 이렇게 이동되죠. 뭐 같죠 이거랑. 예. 그리고 이거는 뭐죠? 비주얼리티죠. 보여지고 안 보여지고. 그리고 만약에 사운드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갖고 오게 되면은 여기에 사운드가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를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포토샵이랑 똑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여러 개를 커트해줄게요. 많은 레이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뭐 얘만 확인하고 싶다면 얘만 딱 클릭하면은 얘만 남고 나머지 것들이 다 하이드 되죠. 이 굉장히 이제 레이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안 쓰는데 일반 모션 그래픽 하는 친구도 보면 레이어가 뭐 100개, 200개씩 쓰이거든요. 많이 쓰이게 되면은 더 쓰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빠르게 이제 편집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속성을 잠그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컬러로 바꿀 수도 있겠고 이러면 뭐 레드로 바꿔도 되고 확 눈에 띄잖아요. 요거 선택하기는 좀 쉽지 않으니까 이것도 뭐 오렌지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창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은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따가 해보시겠지만 어떤 그 앵커로 움직인다던가 포지션 그 다음에 스케일 이런 부분들을 애니메이션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다 같이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펙트라든지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은 여기에 또 추가가 돼요. 자 이펙트 하나 적용을 해볼게요. 박스블로 지금 넣으면은 이렇게 이펙트가 하나 또 나오죠. 이런 창들을 확장해서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무슨 버튼이냐면 그 잠시만요 샤이 버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독단적으로 안 쓰이고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숨겼죠. 이렇게 세 개를 숨겼어요. 작업이 다 끝낸 레이어는 이렇게 세 개를 숨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샤이 버튼을 딱 클릭을 해주면 얘네들이 없어져요. 왜냐면 얘네들은 100% 작업이 다 됐어요. 더 이상 이제 손댈 게 없어요. 아 작업이 다 끝났다. 이제 레이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쭉 있고 또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 들어가면은 일단 이게 모션 블러가 또 있어요. 자체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지울게요. 있고 제가 얘를 애니메이션을 하나
얘를 제가 꺼주고요. 애니메이션을 제가 한번 줘볼게요.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키고요. 그 다음에 한,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줬어요.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준 다음에 여기 모션 블러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션 블러 체크를 해주시면은 블러가 일어나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타임라인이 좁으면 좁을수록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블러가 더 크게 일어나겠죠. 이런 부분들도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뭐 어저스트 레이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D 레이어로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게 밑에 또 보시면은 이 세 개의 버튼이 있어요. 이게 다 이름이 있는데 일단 클릭을 하면 점점점 창이 확장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우리가 항상 여기 와 있는데 어떤 옵션 값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Expand or Collapse the Layer Switch Pan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각자 패널 이름들이 있어요. 이건 디폴트고요. 두 번째 거 클릭을 해볼게요. 두 번째 거 클릭하니까 이런 모드, 스크린이라든지 이제 애드 이런 것들을 오버레이 같은 거 줄 수 있죠. 포토샵이랑 같이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 같은 경우 보냐면은 이거는 제가 구두로만 말로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3D Max의 링크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링크 해보셨죠? 우리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가 컴포트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컴포트를 이렇게 움직이면 다 따라 움직여요. 스케일에도 부모를 항상 따라 움직이죠. 자식은 상관이 없고요. 그죠? 자식은 상관이 없고 이해되시죠? 그런 페어런트 기능도 있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걸 확장해 볼게요. 보시면은 뭐 in, out, duration, stretch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영상을 언제부터 넣고 빼고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어떤 그 속도 같은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죠. 이거 마이너스 10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플레이 되겠죠? 영상이 거꾸로 플레이 되겠죠? 거꾸로.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키들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좀 화면이 좁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데 포지션 키가 아 여기 있죠. 네. 이 키들의 탐지트 값들을 공률점을 조절해 줄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런 탐지트 값들도 있고요. 지금 뭐 좀 정신없이 나와 있는데 그 3D Max랑 그 커브 에디터랑 비슷한 기능이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볼 수 있다. 이것만 아셔도 벌써 다양한 키들을 우리가 편집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기능들이 여기 타임라인 패널 안에 숨어져 있고 여기 이제 옵션들도 또 숨어져 있죠. 다시 해제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패널들이 있는데 제가 일단은 올 패널에서 패널들을 다 키울게요. 보면은 여기 타임 컨트롤러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쓰이는데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은 스케일 말고요. 스케일 말고 또 있죠. 감축키 BN인데 많이 쓰여요. BN 해가지고 렌더링 걸 때 요 영역으로만 렌더링이 되고 퓨리뷰가 요 영역 안에서만 돼요. 스페이스바로 눌러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사운드라든지 리얼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퓨리뷰를 걸 때는 항상 요 워크 에어리어 바를 확실하게 이제 조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누르면 되죠. 그러면 뭐 보시면 알겠죠. 이 아이콘들 생긴 것만 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핑퐁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쭉 갔다 끝내고 얘는 계속 리핏 되고 얘를 쭉 확대를 해보시면은 또 이런 옵션 값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포는 말 그대로 인포죠. 바뀌죠. 이런 식으로 이런 레이어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이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말 그대로 어떤 오디오들의 시각적인 부분들로 보여져서 편집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이펙트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서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펙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펙트 적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길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트래커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정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우스로 이런 움직임들을 캐치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그래프도 있고요. 캐릭터도 있고
포토샵이랑 동일하죠. 그 다음에 페인터 같은 기능도 있고 블러쉬도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러한 패널들이 모여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은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3D Max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3D Max가 그만큼 광범위하고 이제 또 뒤집어 얘기해보면은 애프터 이펙트가 이런 그 많지 않은 기능 가지고도 다양한 부분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유는 곧 그 어떤 연동성이라든지 아이디어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어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다 퀄리티를 틀리게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물론 뭐 렌더링 엔진이라든지 맥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좌우하겠지만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어떤 이펙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워낙 다 달라지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그런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트릭이라든지 노하우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인터페이스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은 인터페이스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어떤 기본적인 키 이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임포트 파일을 부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임포트 파일, 그 다음에 지금 미리 준비된 이제 티팟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건 이제 맥스에서 렌더링을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타입이 나오는데 크게 이 두 가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 알파 채널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 알파 채널 뭔지 아시죠? 스틸 할 때 우리 알파 따듯이 알파를 따게 되면 그 배경이 빠지기 때문에 합성하기 용이하죠. 근데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혹은 알파 채널을 있는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알파 채널 있는 그대로 갖고 올게요. 갖고 온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컴포지션을 제가 10초짜리를 750480 요 디폴트 프리셋에 맞춰서 오케이에서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티파웃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놔둬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화면에 안 나오죠? 이걸 맞춰 주셔야 돼요. 정확히 혹은 이렇게 확대하셔가지고 맞춰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전장 하나 만들어 줬고요. 제가 삼각형 메뉴를 이렇게 확장을 시킨 다음에 여기 스케일 부분을 한 50 정도 줄여 줄게요. 그 다음에 포지션 여기가 0,0 이거든요 여기가 750480이고 상단에 이렇게 위치를 시켜 줄게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서 D요 하나를 카피를 해줬어요. 그래서 밑에 주전자를 잡은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위치시켜 줄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직격 값들이 잡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복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에 거, 위에 거는 위에 주전자겠죠. 트랜스폼을 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1초 여기 정확히 1초를 조절할 수 있죠. 예, 1초 여기도 1초 1초에서 제가 포지션 키라고 생긴 요 앞에 요 시계 모양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할게요. 이름 굉장히 길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키가 하나 딱 생기죠. 맥스의 오토키랑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한 5초? 5초 뭐 대략적으로 잡을게요. 5초 한 다음에 얘를 잡고 Shift키로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오브젝트가 1초부터 시작해서 5초까지 이동. 그죠. 그 다음에 7초 때까지 이 움직임을 또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하죠? 맥스에서는 세키로 하나 키를 더 만들어줬죠? 이해되시나요? 세키로 하나 키 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 키가 다 지워져 버려요. 해볼까요?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리죠. 이러면 안 되고, Ctrl Z 눌러서 일단 돌아간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Add or Move Keyframe을 눌러주시면은 키가 자동으로 생기죠. 그러면은 두 개가 고정된 거죠. 그 다음에 9초 때 제가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Shift 키를 잡고요. 그러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맥스에 대한 키프레임 이해가 되시면은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주전자를 잡아볼게요. 밑에 주전자를 열고 트랜스폼을 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스케일을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스케일을 한 2초 정도쯤에 또 주고 스케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4초 정도쯤에 스케일을 15%로 줄일게요. 굉장히 작아졌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50프레임 하면은 50% 하면은 기존 50%였다가 다시
15%로 작아지자마자 다시 커지죠. 만약에 여기를 고정시켜주고 싶으면은 이 키를 그대로 또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요거랑 다른 거죠. 이거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 키고, 이거는 키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변수에 맞춰서 바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파서티, 예, 오파서티를 클릭을 딱 해주시면 지금 100이란 것이 잡혔죠. 그 다음에 제가 8초쯤에 오파서티를 0으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자, 어떤 기본적인 키의 생성에 대해서는 이해되시나요? 예. 쭉, 이렇게 키들이 애니메이션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펙트 부분도 한번 하나를 더 줘볼게요. 자, 이걸 닫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주전자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펙트에서 제가 커브를 줄게요. 커브를 준 다음에, 여기 커브, 여기 열쇠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브를 살짝 올려줄게요. 그러면 굉장히 밝아지는 걸 느껴지시죠? 자, 계속 박죠. 그 다음에 한 6초 정도쯤에 이 커브를 반대로 이렇게 꺾어줄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두워지겠죠. 그럼 밝은 상태에서, 왜냐면 이 전엔 키가 없기 때문에 쭉 그 밝은 상태가 유지되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펙트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어차피 키에 대한 이해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앵커라든지 어떤 스케일이라든지 로테이션, 뭐 포지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앵커 포인트랑 포지션이랑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밑에 주전자를 일단 닫고요. 이거 다 닫고 밑에 주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앵커 포인트 하면 이 앵커 포인트가 이 가운데 있죠. 앵커 포인트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혹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지금 앵커 포인트가 중심에 가 있을 때는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요. 하지만 그 앵커 포인트가 이 주전자 꼭지 부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앵커 포인트가 존재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키에 대한 수정을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수정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습득했듯이 잡은 다음에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키가 지워지겠죠. 그죠? 아니면은 지금 얘를 카피를 할 때는 맥스에서는 뭐 시프트 키를 누르거나 이렇게 하면 카피가 됐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면 카피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카피하고자 하는 키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카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의 개념으로 키를 카피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커브 에디터 값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값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을 뭐 다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오토라든지 바꿔주시면은 이런 움직임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움직임들은 뭐 관찰해 가면서 조절을 해야겠죠.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주전자 가지고 오늘 애니메이션을 한번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 애니메이션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는데 뭐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건축 영상을 편집하고 이펙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임포트 부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서 파일을 가져와야겠죠. 제 미리 준비된 1차 렌더에서 가장 0000 첫 번째 되는 파일에 그 다음에 타가 시퀀스를 클릭을 해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파 채널을 깔 거죠. 우리는 갖고 오시고 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2차 렌더 하고 체크 확인해 주시고 체크 안 하면은 영상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한 장 이미지로 들어오거든요.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임포트해서 멀티 파일로 하신 다음에 3차에서 쭉 불러드리는 거죠.
자, 첫 번째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건물 됐죠? 나무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사람 여기요. 엔터 엔터. 자동차 자동차 해야 되죠? 엔터 엔터. 그리고 하늘 엔터 엔터.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일단 쭉 다 임포트를 시켜요. 그 다음에 done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new composition 하나 만들게요. 시간은 한 2분짜리로 하나 만들게요. 넉넉하게 잡고 그 다음에 1차 부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드래그해서 일단 줄여주시고요. 드래그를 보시면 쭉 나오는데 지금 배경이 이렇게 빠져있죠. 네, 배경 빠져있죠. 여기서 지금 이 컴포원이 지금 요 컴포원밖에 없으니까 컴포원이 당연히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를 가시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꿔주실 수가 있죠. 바뀌죠. 만약에 빨간색으로 바꾸면 빨간색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놔둬주시고요. 자, 지금 에디팅 작업이죠. 크게.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게 맥스 자체에서 이렇게 렌더링 일단 걸어온 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한 50% 정도 반투명하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쭉 되다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얘도 똑같이 그 위치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겹치게 해줄 거예요. 잘 멈췄죠? 오다가 여기서부터 멈췄다고요, 움직임이. 그죠? 오고 여기서부터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겹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까딱했다 해볼까요, 레이어를? 네, 딱 붙어있네요. 이게 여기 전에 카메라 움직임과 후에 카메라 오브젝트 움직임이 틀리기 때문에 라이팅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빛이 틀리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걸 잡은 다음에 정확히 겹치기 시작한 부분에서 오파서티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로 주는 거죠. 자, 이제 끝에 부분에 갖고 와서 이걸 0으로 주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페이드 인아웃이 되죠. 이건 작업하는 사람만 보여요. 그냥 사람들 못 보시더라고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처음과 두 번째 영상을 지금 이렇게 이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3차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새로운 컴포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컴포 2라고 해서 하나 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불러온 요 다섯 개의 레이어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추가 선택해서 다 이렇게 레이어에 갖다 넣어줬어요. 약간 뒤로 가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끝에를 보세요. 뭐 한 16초 정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컴포2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세팅 들어가시면은 16초로 바꿔주시면은 얘가 이제 16초로 변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늘이 탁 나오죠. 자, 하늘 레이어 같은 경우는 뒤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 건물, 그 다음에 보시면은 차가 올라타잖아요, 나무를. 차, 나무 레이어가 맨 위에 올려 있어야 되고요. 사람, 자동차, 나무. 예, 됐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레이어는 이제 다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에 컴포 1에 가서 아까 그 컴포 2 있죠? 컴포 2는 이제 얘네들을 다섯 개를 갖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 되는 거죠. 이 그릇, 컴포 2라는 그릇을 갖고 와서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맞죠? 네.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이제 렌더링에서 이걸 다 저희가 계산하고 작업을 한 부분들이니까 맞을 거예요. 보시면은 얘를 위에 거를 제가 한 반투명하게 이렇게 주고, 이 모서리 부분 한번 봐보세요. 모서리 부분 한번 더 밀까요? 자, 어떻겠다. 예, 옳지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다시 처음에서 오파서티를 0으로 주시고,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오파서티를 100으로 주시면은 이렇게 마치 주변 것들이 서서히 나타나는, 우리 본 건물은 가만히 남고요. 이런 식으로 에디팅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맥스에서 다 작업이 되어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연결만 했어요. 연결만 했는데 지금 더 에디팅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자, 우선 그 전에
제가 이거를 48초에 정확히 맞춰줄게요. 컴포1이 선택된 상태에서 48초로 바꿔주시면 되죠. 48초 됐죠. 이 상태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얘를 잡아서 제가 에디팅 가서서 스플릿 레이어 하면 레이어가 나눠지죠. 혹은 컨트롤 D를 누르시면은 레이어가 복사도 돼요. 여기 있는 거거든요. 컨트롤 D 디플리케이트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약간 편집을 해볼게요. 똑같은 걸 두 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약간 엇갈리게 할게요. 약간 엇갈리게 한 다음에 얘를 자, 투명도를 살짝 줄여줘 볼게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날까요? 아, 지금 투명도가 지금 살짝 줄였는데 지금 애니메이션 됐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키가 있기 때문에 키가 들어가면 애니메이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를 지워주시고 이걸 클릭을 딱 해주시면 정확히 이 키 위치해 가거든요? 여기서 키를 줄여주는 거죠. 한 20% 정도? 그러면은 빠르게 되지만 뭐 하나 더, 한 커플 더 이렇게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스크린으로 바꿔줘서 약간 그 부분을 더 밝게 해줄게요. 뭐 이렇게도 편집이 가능하고, 혹은 이 부분을 잡아서 제가 컨트롤 알트 D를 눌러서 자를게요. 그 다음에 패널을 확장시킨 다음에 다시요. 또 여기도 잘라주고요. 얘를 제가 한 10%로 줄여줄게요. 그러면은 10%면 굉장히 빨라진 거죠. 자, 일단 다시 닫아주고요. 얘를 잡아서 컨트롤 키로 확장 잡아서 뒤에다 정확히 맞춰주면 마치 어떤 움직임이 되죠? 건물이 막 지어지다가 여기서는 굉장히 빨리 막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천히 원래 속도대로 움직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템포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에디팅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팅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또 알아볼게요. 우선은 요 뒤에 거부터 컴포2로 들어가서 볼게요. 보시면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펙트에서 제가 얘는 뭐 익스포즈를 시켜볼게요. 자, 쨍한 하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거 위에 건물도 색감을 맞춰줘야겠죠. 얘는 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휴 세츄에이션에서 세츄에이션을 이렇게 휴를 세츄에이션 상관없고요. 라이팅을 세게 주시면 하얀색으로 변하죠. 예.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는 차장도 좀 해줘야겠네요. 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들어간 이펙트 건물 클릭하시고 요 이펙트에서 컨트롤 C를 눌러서 자동차 해주면 자동차도 밝아지죠. 그 다음에 맨 위에 나무 이펙트 얘도 이번에는 커브로 줘서 이렇게 밝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둡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포1은 당연히 이게 다 적용이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색깔을 맞춰줘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컬러 컬렉션에서 제가 컨트라스트 어디 있죠? 갑자기 안 보이네. 네. 이렇게 조절해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잡은 다음에 다 선택을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주면은 다 컨트라스트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펙팅 부분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여기 이펙팅이 들어간 부분에는 이렇게 이펙트라는 게 새로운 레이어가 떴어요. 아, 지금 다른 부분이 다 안 들어갔네요. 지금 다시 해볼게요. 컨트롤 C 잡고 얘 잡고 컨트롤 V 그러면은 이제 다시 모든 레이어가 다 이펙팅이 된 거죠. 자, 얘 볼까요? 이펙팅 됐나? 이펙팅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시계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애니메이션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응용하기에 따라 틀린 거고요. 이제 두 가지 부분만 더 추가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신다면 뉴 보시면 어저스트 레이어라고 있어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여기에서 제가 이펙트에서 뭐
샤프는 좀 줘볼게요. 샤프는 한 이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다 샤프니 먹는 거죠. 그죠? 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은 요 밑에 있는 레이어만 샤프니 적용이 되고 얘네들 샤프니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제스트 레이어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럼 분명히 여기 있는 어떤 텍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에 가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자 보세요. 사실 하늘이 이렇게 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지죠. 어떤 공기 원급에 의해서 멀수록 이제 대기 중에 먼지들에 의해서 좀 채도는 더 낮고 더 명도도 더 이제 더 변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다 끄고요. 제가 얘를 잡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듀플리케이트를 시킨 다음에 제가 밑에 걸 끌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스크, 뉴 마스크, 그 다음에 마스크의 끝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해 주시고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패더 값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크게 잡아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에 보시면은 여기서 패더 값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죠. 좀 올려줄게요. 물론 이 마스크의 형태도 애니메이션이 돼요. 마스크 형태도 애니메이션이 돼요. 여기 패스에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레이어를 켜주신 다음에 밑에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익스포셔가 들어가 있는데 얘를 더 키워줄게요. 그러면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스크가 먹어서 되는 거죠. 자 모든 레이어를 켜주면은 이렇게 더 하얗고 올라갈수록 더 하늘이 쨍한 그런 하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게 뭐 마스크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이펙팅과 어떤 에디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예, 없으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